세계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방역체계인 K-방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을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WB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직원들에 대한 긴급의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한국을 선정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이동해 긴급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치료에 필요한 이송비와 의료비, 보호자 체제비 등은 WB 직원 보험으로 부담합니다. 빅토리아 콱콱 WB 동아태 부총재와 아넷 데이슨 WB 인적개발 담당 부총재는 이날 허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 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WB는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과 함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 연구를 추진합니다. WB 보건 전문가를 인천 송도에 있는 WB 한국사무소에 배치하는 등 한 WB 간 보건, 의료 분야 협력 방안도 추진합니다. WB는 의료 수준, 접근성, 안전 등 사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태국과 싱가포르를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 협의해 한국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WB 동아태 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 시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 의료 브랜드 파워를 10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재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료 범위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일반 외상 외에 급성 중증질환, 암이나 당뇨, 심혈관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에이즈, 장기 골수이식, 정신적 외상 등 만성질환 등으로 다양해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의 세계은행 직원은 3만에서 4만 명가량 됩니다.